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새벽 2시예요. 잠이 안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다.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뭐 하나 마음 놓을 것이 있냐. 둘러보면 다 걱정거리지. 그렇게 다 떠안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나요, 어머니. 힘든 것들은 뚝 떼서 저한테도 한 짐, 고모한테도 한 짐, 그렇게 다 떠넘겨버리세요. 이번 일 미안하다. 예? 예. 네가 말은 안 했지만 무척 황당했을 거야. 예. 그랬어요, 어머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저 임신하려고 온갖 생쇼를 다 했잖아요. 내가 안다. 지극정성이었지. 진짜 백일기도 탑돌이만 빼놓고 다 했을 거야. 근데 씨 없는 수박이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정관수술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냥 무작정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홍구멍을 내주긴 했다마는 이번 일 쉽게 용서할 일이 아니다. 어머니가 좀 때려주세요. 회초리로 종아리 좀 때려주세요. 아무튼 고맙다. 돌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집을 나갈 만한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들 제가 뭐 어디 갈 곳이나 있나요? 아직도 자요? 아, 둘 다 골아떨어졌어. 밤새 아무 일 없었겠죠? 설마. 아유, 혹시 우리 자식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좀 거시기할까 싶어서 내가 우람을 보초로 재웠잖아 거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선 아침부터 준비해. 귀한 손님 모셨는데 밥이라도 먹이 보내야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꼬마, 안녕. 저기, 나 여기서 도망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좋아, 좋아. 그러면 방법을 좀 알려줄래? 혹시 여기 뒷문 같은 거 없니? 오줌 넣고. 아니야, 여기 오줌, 오줌을 써야지. 오줌 넣고 빨리 올 거지? 너만 믿는다. 뭐 좀 싸고 와. 아이씨, 어떻게 이건데.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야, 도둑! 아유, 아프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너 온몸이 안 보인다. 예, 저 속이 안 좋다고. 그래. 자, 이제 우리 며느리만 빠지고
여기 우리 식구들이 다 총 짓밟은 거예요, 한 선생? 아, 예. 다혹하십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예, 소아과입니다. 어, 우리 며느리는 저 산부인과 원장. 아, 예. 아, 그러세요? 저기 술이 약한가 봐요? 예, 조금밖에. 술 세잖아요. 그때 나랑 같이 술 마셔봤자면서 그래. 응? 야, 어? 나를 술로 확 보내려다가 산지 씨가 먼저 간 거지. 야, 엄마. 이제 그만해, 그만해. 엄마, 술 취한 여자를 갖다가 너 집 앞까지도 모시다 주는 그런 반듯한 남자 너 흐는 줄 알아, 요즘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집까지 고이 모셔다 드리고 쓰러지는 그 정신력. 정말 고마워요, 미스탄. 아니,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의사예요. 아이세상 소아과라고 있어요. 그 병원 의사예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저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허기져서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배고프면 전화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포장해서 달려갈게. 네. 아 참, 당신 나갈 때 우람이 붙는 데서 나한테 뽀뽀해야 돼? 응? 당연히 출근할 때마다 아빠한테 뽀뽀 안 한다고 나한테 따진다니까. 알았어요. 나이가 미친데 넥타이를 아직도 못 매요. 아이고. 아, 누가 나 언제 넥타이 맬 날 있어? 됐어요. 어. 손님 가셨어요, 어머니? 그래. 태희하고 같이 나갔다. 우리 아버님, 넥타이 잘 어울리세요. 예. 멋져요. 그래, 역시 너는 보는 눈이 있어. 저 출근해요. 예. 너 차 좀 살살 몰고 다녀. 속도만 딱지 날아오잖아. 저요? 왜 양평까지 가서 사진 찍히니? 양평 경찰서에서 날라왔더라. 벌금 통지서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범이 갖고 가서 벌금 물었대더라. 야, 출근시간 늦는다. 얘기 길어진다, 시장. 빨리 출근해. 예, 예.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친구예요. 친구요? 태연 오빠 군대 있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럼 지금 사모님보다 먼저 만나신 거예요? 그럼요. 오빠 부인이 제 친구거든요. 제가 두 사람 소개시켜줬어요. 오, 그런 거였구나. 어, 또 시작이네. 어, 저기 이리 가까이 좀 와볼래요? 목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오, 잘 어울린다. 이거 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물건은 제가 꽤 임자가 있는 건데 이건 그쪽한테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난 집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선물할게요. 사장님! 기현선님 오셨어요. 오빠 좋았어요. 아니, 아침부터 소영이가 여기 웬일이야? 아니, 보고 싶어서 오셨겠죠. 좀 앉아서 말씀 나누세요. 커피 갖다 드릴게요. 병원에는 안 가? 저 오늘 하루 휴가 냈어요. 오빠하고 같이 갈 곳이 있어서요. 오빠 사단장님하고 연락 끊겼죠? 사단장님? 예편하고 미국 가신 걸로 아는데. 돌아오셨어요. 딸 명자는 미국에 있고요. 몰랐어. 여기 계신 줄 알았으면 벌써 찾아뵀지. 사단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전화드렸더니 오빠하고 꼭 한번 같이 오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뵙고 싶으신가 봐요. 내가 3년 동안 모셨던 분이야. 당연히 만나뵈야지. 저 어느 병원에 계셔? 어, 저랑 같이 가면 돼요. 오늘 찾아뵙겠다고 전화드렸어요. 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기 이 선생 좀 불러줘. 지금 내 방으로요. 선생님 안 나오셨는데요. 오늘 비번이세요. 그럼 전화 연결해줘요. 아니다. 내가 할게. 어느 병원인데? 이쪽으로 가면 병원 같은 거 없는데. 병원에 안 계세요. 댁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병원에서 이미 손 놓았나 봐요. 댁이 어딘데?
양평 쪽이요. 그거 알아? 우리 집사람이 자네 둘을 짝지어주려고 했었어. 당연히 둘이 결혼할 줄 알았지. 마누라가 소영이를 딸처럼 생각했거든. 네. 저 사모님 때문에 복학할 수 있었어요. 저더러 꼭 의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의사 가운 입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잖아, 내가 갈 테니까 마누라 만나면 전해줄게. 소영이가 아주 훌륭한 의사 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다신 그렇게 나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저기 오빠, 잠깐 들릴 때가 있는데 괜찮겠죠? 아, 저 아주머니 집 좀 보러 왔어요. 어? 아, 이 집 안 팔기로 했다던데? 다시 내놨나? 집 구경 좀 할게요. 그러세요. 아이, 소영이가 이런 집 사서 뭐하게. 이 정도면 꿰달라고 할 텐데. 오빠, 저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얘긴. 그냥 집 좀 봐주세요. 알았어. 냄새 나요? 요즘 지우랑 어때? 만나길 하는 거니? 만난 지 좀 됐습니다. 여자 생겼어? 지우 아니면 죽고 못 산다더니. 누군가 그랬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 난 또 가을쯤에 자네한테 보내버리려고 그랬지, 지우 말이야. 정말이요? 형님, 아니 선배님, 정말 지우랑 결혼시켜 주실 거예요? 갈 때처럼 움직이는 놈한테 어떻게 보내?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선배님,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온리 성주입니다. 이거 받아라.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돈보따리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다. 이제부터 네가 맡아라. 아우, 아니에요. 전 산수가 짧아서 그런 거 못해요. 못해도 받아. 어머니. 국을 끓여 먹든 죽을 써 먹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나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앞으로는 우리 식구 누구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다 써야 한다. 아, 어머니. 그래도 너무 갑자기 이러시면은 제가. 거 있다. 이건 집문서다. 아직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세를 물고 네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 줄 거야. 아우, 아니에요, 어머니. 어차피 니들 앞으로 상속해 줄 거다. 아이, 그럼 아범 이름으로 하세요. 싫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야. 난 아범보다 너를 더 믿으니까 네 앞으로 해 줄 거다. 어머니. 내가 너 얼마나 예뻤는지 알지?
마음이 없네. 내 며느리지만 넌 나한테 친딸 이상이다. 언니,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어머니 날마다 신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나야. 아니 아직 잠 안 자고 뭐해? 건우 씨가 문자 보낸 거 보고 전화한 거야. 여태 안 자고 뭐해요? 그러는 사람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왜 또? 누가 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내왔어. 동영상? 어제 우리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걸 찍어보낸 거 있지. 뭐? 아니, 도대체 누구야? 누군 누구겠어. 소영이 지시지. 이젠 미행까지 하나 봐. 아니 그 여자 정말... 아니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겠지. 그 애는 자기 첫사랑을 내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일 통화해. 옳지. 우리 할머니 착하시네.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는 강냉이라도 천천히 드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나저나 큰일이네. 아주머니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할 일은 많고 할머니한테서 눈을 뗄 수는 없고. 천천히 드세요. 예. 암만 그래도 이 코피까지 흘리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께서 혹시라는데 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갈게요. 자, 축하요. 준비됐어요. 자, 조명. 마이크요. 자, 카메라. 돌았어요. 테이크 8. 액션. 한 잔 더. 아이고 왜 그래? 잠깐 컷. 자, 아이고 누구야? 아 저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촬영장 조용해 주세요. 자 카메라요. 돌고 있어요. 자 액션. 어 잠시만. 아 태욱 씨.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촬영 현장에 있었는데요? 태욱 씨 현장은 여기요, 여기. 아, 안 그래도 전화 받고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의상이 없어요. 아, 다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제품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 촬영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지우 씨 말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준 프로덕션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하나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 그렇게 쉬움 내가 하겠다. 참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그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뭔데? 요즘에 그 뜨고 있는 그 사극 의상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코스튬에 사극을 접목시킵니다.
글쎄. 참. 잠깐만요. 아, 바쁜데 왜요? 저기요, 지우 씨. 어머니가 주단집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왜요? 한복천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거기 좀 가볼 수 없을까요? 저기요,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로 다시 들어갈게요. 난방은 잘 나오죠? 네. 무슨 문제 있으면요, 나한테 전화하세요. 아, 참. 내 전화번호 찍어줄 테니까 정수 씨 휴대폰 좀 줘봐요. 휴대폰이 오래된 거라서. 야, 이거 완전 구닥다리네. 아, 이거 흑백이네. 아직도 이런 휴대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수 씨, 나 이 휴대폰 하나 바꿔드려요. 김 회장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화 소리만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쓸데없이 유행만 쫓으려고 허영 부리는 사람들 전 싫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정수 씨. 아니, 저 도장이 떨어졌어요. 도장이요? 야, 예쁘네요. 네? 정수 씨, 뒷모습 예쁘시다고. 옳지. 우리 할머니 잘하시네. 건우애미 내가 가르쳤어. 동정 하나도 못 따랐는데 내가 가르쳐서 한복집 물려줬어. 예, 알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울 장안에서 콧방 기준 낀다는 만화님들도 할머니 한복 솜씨는 다 알아줬다고요. 내가 가르쳤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며느리 묶어두려고 그런다고 했지. 집안에 묶어두려고 한복 짓는 걸 가르쳤다고 했어.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손재주 하나 있으면은 새끼들 굶겨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못난 아들 대신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어. 할머니, 오늘처럼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있잖아, 할머니. 정말 여쭤봐도 돼요? 다른 건 아니고요. 왜 저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건우색 씨는 얼굴이 하얗고 예뻤다고요. 그리고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건우색 씨는 명태같이 삐쩍 말랐어. 키는 전봇대같이 크고 눈은 왕방울만 하고. 와, 키는 크고 마르고 눈도 크고 피부는 하얗고. 그럼 예뻤겠네요? 예뻤지. 예뻤어. 이름은요? 이름도 생각나세요? 세영이야. 아, 그거는 제 이름이잖아요. 제가 세영이에요, 할머니. 그래. 세영이 네 얘기한 거야. 안녕하세요. 지우 왔네. 네. 아,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아, 근데 네가 여기는 웬일이니? 아, 저기 소개해줄 사람 있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와요. 엄마랑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업종이라니? 태욱 씨, 빨리 설명 좀 해봐요. 아, 예. 그 만화 캐릭터 의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바느질을 한다고? 태욱 씨, 빨리 시범을 보여줘봐요, 어? 잠깐 줘보실래요? 어? 어머, 당신 언제 들어왔어요? 당신 이거 좀 먹어봐. 오장동 냉면이야. 이걸 일부러 포장해갖고 온 거예요? 당신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 당신이 직접 가서 사온 거예요? 그럼, 마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잉어라도 잡아오지. 하나도 안 불었네? 불기 전에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왔거든. 해놨는데 불렀던 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더 있어. 내가 갖다 드리고 올게. 응? 여보. 고마워요. 왜요? 아니야. 심심해요? 나 오늘 양평 갔다 왔어, 소영이하고.